안녕하십니까. 마켓포커스의 하경민입니다. 이제 2012년도 2개월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고자 오늘 마켓포커스 일본의 코스닥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으라차차 코스닥. 최근에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스닥 특히나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450에서 550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코스닥이 550 부근에 올라서면서 이것을 뚫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현 주소를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코스닥 시장의 흐름까지 저희가 다각도로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노하경 코스닥협회 협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 저희가 앞서서 화면으로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 16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상 그리고 상장 회사 수가 세계 4위 수준에 이를 만큼 엄청난 도약을 이뤄냈는데요. 먼저 코스닥 시장의 현 주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코스닥 협회 현재 현 주소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형적으로 세계적으로 한 3, 4위 정도 되는 시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우리나라 총 GDP의 대략 약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상시 인원이 한 23만 명으로서 고용 증가율이 각 경제단체 중에서 제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이 연간 한 35조 정도 전체 매출액의 한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 수가 한 7, 80%로서 저희 코스닥 시장에는 중소 중견 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애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저희 코스닥 시장은 한마디로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형으로 가는 성숙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잘 성숙이 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올해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최고치를 두 번이나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코스닥 시장의 성장은 역시 벤처 정신과 도덕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많은 코스닥 기업의 CEO들 뿐만 아니라 전 구성원들은 항상 도전 정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도전하는 이런 도전 정신이 어느 시장보다도 큰 게 특징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역동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투자 를 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의 힘도 크지 않은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외형 시가총액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 또 반면에 신규 상장 기업 수가 크게 줄면서 코스닥 상장 법인 수가 조금 줄어가고 있는 것 천 개를 밑돌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약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성숙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성숙 단계로 가고 있다.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하는 걸 보더라도 내용적으로 좋아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수가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협회나 해당 기관에서 그 IPO를 위한 성장 전략, 즉 좋은 기업들을 많이 그 코스닥 시장으로 영입해오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상장사 수는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기업이야 워낙에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경기가 좀 풀리면은 자연스럽게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표류를 하면서 기존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를 위해서 연내 개설을 표명을 했던 이 코넥스의 출범이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거든요. 이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코넥스 탄생에 대해서 네. 저희 협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 예.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많은 중소 벤처 기업들이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 단계에서 좋은 자금을 수혈을 해서 좀 성숙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저희 협회는 그 예비 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후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넥스 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대찬성이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기업들이 또 코스닥으로 향후에 상장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산업별로 보자면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앞서서 짧게 준비한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듯이 코스닥 시장 하면은 참 예전보다는 물론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머니게임이라든지 도덕 불감증, 배임 횡령 이러한 문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대책을 물론 강구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떤 자구 노력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도덕적 해이, 네. 뭐를 해저더라 그러죠. 예.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우선, 최근 들어서, 현격히 줄었다라고 하는 걸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코스닥 기업들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장, 페이지 실질 심사제도가 강화되고, 또, 들어오는,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심사 기준이 상당히 그 상향 조정 등으로서 좀 줄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런 배임 횡령이라든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네.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이제 교육, 그다음에 이제 CEO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강화, 회사를 하다 보면은 좀 서로 힘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성공한 기업 CEO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신성장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대응 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협회가 현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고 지금 신성장 동력을 위한 프로그램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코스닥 시장의 앞으로의 발전과 체질 변화에 대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진행 중인 앞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신성장 산업은 국가적으로나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어느 분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탑재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첨단 융합 기술이라든가 녹색 기술 산업, 또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신성장 산업이 매우 중요한 새로운 시장의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러한 그 시장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 협회는 특히 이제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술 사업화 지원을 지금 적극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틀이라든가 키스트 등 유수 대학 기관들의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저희 코스닥 기업들과 매칭해가지고 그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6개, 한 16개 회사가 18건 정도, 한 18건 네. 정도 성사가 돼서 사업화에 성공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수출과 연계된 기관, 예를 들면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그리고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이런 데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 코스닥 기업들이 수출을 통한 산업 자금이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협회가 서로 매칭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언 투자에 대해서 네. 언급이 있었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코스닥 기업에 우량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그렇죠. 기업들을 좀 분석하고 또 미래의 그 회사의 미래 비전을 봐가면서 투자하는 좀 선진 투자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코스닥 하면은 최근에 또 대선과 맞물려서 대선 테마주들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이 떠올리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 기업들도 많거든요. 숨어 있는 우량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또 관련한 전문가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고요. 코스닥 이렇게 협회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협회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라든지 금융 당국에서 노력을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바라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그 정부 당국에 권유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이 코스닥 기업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 중견 기업 위주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 중소 중견 기업의 상생 방안. 이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납품 단가를 정기적으로 인하 압력을 넣어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경영을 어렵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속히 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그 우리 코스닥 시장 성장 전략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저희 협회와 더불어서 대형 기술주들이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즉 미국의 경우에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 중심사들이 상장을 하듯이 이러한 정책적인 강화도 필요하다. 이런 걸좀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 거래를 할때 양도세를 제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규모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정들은 과감하게 좀 철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스닥의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용적인 측면이나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인지한다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코스닥 전용 펀드 조성에도 정부 차원의 정책 당국 차원의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돼서 코스닥 시장이 더욱더 성장을 하기를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경제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코스닥 시장의 미래의 밑그림을 좀 그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도전을 가지고, 즉 옛날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코스닥 시장에서 젊은이들이 꿈과 도전의 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분명히 그러한 장이 될수 있는 시장이라고 확신합니다. 미래가 한마디로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젊은이들의 어떤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여러 투자 전문가와 함께 승승장구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정말 앞으로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까지 코스닥 협회 노하경 협회장과 함께 코스닥 시장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 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